전통시장이 달라졌습니다. 눈과 비가 오더라도 걱정 없는 깔끔한 지붕은 물론 주차장 설치와 고객 편의시설로 전통시장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먹을거리와 넉넉한 인심이 넘치는 곳, 사람 냄 가득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란입니다.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문화의 도시 진주를 찾았는데요. 진주의 맛과 역사의 숨결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진주 중앙 유등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남 서부 지역의 문화, 정치, 경제 중심지인 진주. 진주는 천년고도의 역사를 간직하며 충절과 교육의 지역으로 이름나 있는데요. 오늘은 130년의 역사를 함께한 진주 중앙 유등시장을 찾았습니다. 경남 진주시 대안동에 위치해 진주의 멋과 맛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진주 중앙 유등시장. 진주 중앙 유등시장은 1884년에 개설해 지금까지 서부 경남의 농수 축산물의 집산지이자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왔는데요. 지금도 하루에 평균 2만여 명의 손님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을 대표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실까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색색의 다양한 유등이 눈에 띄죠. 진주 중앙시장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유등인데요. 전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유등이 많은 시장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예쁜데요. 진주 유등시장에 오시면 이렇게 각양각색의 다양한 유등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굳이 진주 유등축제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시장에 오시면 다양한 유등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시장으로 많이들 놀러오세요. 이 시장을 찾으면 꼭 들러봐야 할 곳이 있죠. 진주중앙 유등시장에는 예쁜 유등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색감과 단아함을 뽐내는 한복과 비단의 눈길을 빼앗기는데요. 진주비단은 국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진주만의 특산품으로 진주 유등시장에 들어서면 주단가게와 한복점 가게가 유독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 이 한복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제가 이 비단 밥 먹은 지가 50년 넘었어요. 진주 이제 지리산 물이 맑고 아주 투명해가지고 이 염색이 아주 잘 된답니다. 그 옛부터 이제 이 서부 경남 쪽으로 지리산 쪽으로 이제 누에를 많이 길러가지고 네. 예, 그래 이제 고급 실크를 그 한복이라 하면 완전히 진주가 유명하고 뭐 다른 지역에서 파는 뭐 실크 같은 거 원단도 거의 그럼 진주에서 이렇게 예 진주서 실크는 예 자연산 실크는 거의 진주서 80-90%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진주 중앙 유등시장에만 한복집이 40곳이 넘는데요. 지금도 결혼식에 필요한 한복을 맞추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진주 중앙 유등시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전주 비빔밥과 쌍벽을 이루는 진주 비빔밥인데요. 이곳의 비빔밥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조선시대 궁중에서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시장 구경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먹거리죠. 이 진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바로 육회 비빔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장에도 기가 막히게 맛있는 육회 비빔밥집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가보시죠. 진주 중앙 유등시장에서도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육회 비빔밥집을 찾았는데요. 이곳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맛집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사장님, 네. 진주에 육회 비빔밥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유명한 거예요? 옛날 임진왜란 때 네. 저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빨리 먹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힘을 내라고 비빔밥 네. 위에다가 육회를 얹은 거예요. 아, 옛날부터 이 육회 비빔밥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임진왜란 때부터. 여러 가지 계절 나물과 함께 소고기 우둔살을 잘게 썰어 가지런히 올린 후 달걀 노른자, 고추장, 김가루, 깨소금을 얹어내면 되는데요. 오이에 양념이 푸짐하게 들어간 육회 비빔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사실 제가 육회를 먹으면 좀 이렇게 비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전혀 비리지도 않고 육회 씹는 맛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하반이라고 부를 만큼 멋스러운 진주 비빔밥에는 고집스러움이 있는데요. 저도 이 육회에 제대로 반해버렸습니다. 시장을 따라 걷다 보니 군침을 돋구는 맛있는 냄새가 풀풀 날리는 골목으로 들어섰는데요. 추억의 과자나 맛있는 분식, 그리고 따끈따끈한 떡 등 다양한 먹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주 중앙 유등시장은 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여기는 네. 일단 다른 지역보다는 사람이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예, 주변에. 네. 근데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인데도. 건너편에 차 없는 거리인데, 그쪽에서 이런 먹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장사들이 진짜 건너편에 없잖아요. 중앙 유등시장에서 오랜 전통을 지켜온 이곳, 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는데요. 60년을 이어오는 수복빵집의 간판 메뉴는 바로 팥물을 끼얹어주는 찐빵이라고 하는데요. 짜잔! 이게 뭘까요? 이 거무스름한 뭔가가 발려져 있는 이게 바로 찐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주 중앙 유등시장에 오면 이 찐빵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하네요. 계피향도 솔솔 나면서 달달한 맛이 일품인 찐빵도 꼭 먹어봐야겠죠? 실크, 육회비빔밥, 유등 등 전통시장 고유한 특성을 가진 진주 중앙 유등시장은 2011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는데요. 특히 진주 남강 유등축제, 퓨전 한복 패션쇼 등 문화 콘텐츠와 접목해 다시 한번 발돋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여 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진주중앙 유등시장을 오늘 함께 구경해봤는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게다가 넉넉한 인심까지 느낄 수 있는 진주중앙 유등시장으로 많이들 놀러오세요. 안녕!